안녕하세요. 리뷰빌 TV 부두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. 오늘 리뷰할 거는 삼양에서 나오는 짜짜로니예요. 짜짜로니.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짜장라면인데 귀여운 카카오 라이언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한정판 나왔길래 이게 어떤 맛인가 또 귀엽고 이러니까 또 한정판이래잖아. 그러니까 한번 괜히 또 색다라 보이고 그래가지고 한번 맛보려고. 그동안 또 짜장면을 많이 안 먹었어. 그래가지고 한번 맛을 보려고 하나 이제 구매한 짜짜론입니다. 카카오 에디션. 네. 카카오 프렌즈 에디션. 뭐 콜라보 한 거죠. 콜라보. 삼양 요 짜짜론이하고. 이것도 짜짜론이도 꽤 오래된 그런 삼양의 짜장라면인데 뭐 양대 산맥이잖아요. 농심의 짜파게티와 짜짜론이 항상 뭐 경쟁 중에 있는데. 오랜만에 한번 짜짜로니 한번 또 한정판으로 나왔으니까 또 맛보면서 한번 리뷰 해볼까. 패키지로 들어있는 건데 4개. 어우 굉장히 뭐 똑같이 돼있네. 귀엽게 괜히 더 맛있어 보여. 사람 아주 그냥 애들 한번 먹어보고 싶게끔 아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삼양에서 나왔고 뭐 원재료 한번 볼게요. 원재료 소맥분. 그 다음에 이제 녹차 풍미요, 뭐 수프 같은 거, 이게 춘장으로 아마 맛을 낼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춘장, 여기 있죠. 그래가지고, 양파, 정백당, 뭐 이런 것들, 압착 올리브유, 식물성 크림 분맛, 짜장 분맛, 양파 분,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맛을 냈고요. 영양성분 볼까요? 한번 영양성분. 자, 나트륨 1190mg, 60%, 탄수화물 82g에 26%. 그 다음에 이제 당류 7g에 7%, 콜레스테롤 0. 지방 41% 22g, 트랜스지방 없고 포화지방 좀 있네. 10g에 67%.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춘장 볶음 춘장 소스로 이렇게 맛을 낸다. 진정한 짜장의 맛이다. 이렇게 해가지고 짜짜로니 이제 이 특제 소스 맛이 뭐 또 짜파게티하고는 조금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맛인 거죠. 그래서 이게 뭐 맛있게 끓이는 방법 뭐 이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 끓는 물에 500ml 이렇게 넣고 야채 스프 넣고 5분 30분간 더 끓이고 볶음 춘장 소스 넣어서 저어주면 센 불에 1분 30초 이상 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불 끄고 약 2큰술 정도 되면 불을 끄고 맛있게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. 맛있어요. 짜짜로니. 약간 짜파게티는 조금 짜장면이 좀 단맛이 나면은 짜짜로니는 약간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? 조금 그 짠맛이 조금 더 강하다고 얘기해야 되나? 일단 그런 뭐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가 나는 그 짜장라면이야. 근데 괜히 또 이렇게 우리 카카오 프렌즈 친구 라이언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트 뿅뿅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히 더 맛있어 보이니까 한번 그거 한번 이렇게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. 한번 보면 안에 내용물은 뭐 크게 별 차이 없을 거야 여러분. 보시면 아 별 차이 없죠? 그러면 그냥 유탕면이야. 유탕면이고 140g에 575칼로리. 짜장라면이 원래 조금 칼로리가 세 여러분들. 근데 짜짜로는 이거 액상이지. 춘장 소스에서 짜파게티는 분말이고. 저는 이 액상 수프로 들어있는 게 뭐 맛이 더 좋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이제 보면. 근데 저는 좀 선호하는 거는 분말 수프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. 자 아무튼 뭐 이거 볶음 춘장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액상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. 브레이크도 뭐 옛날에 들어있는 만큼 그냥 그대로 그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약간 이제 포장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깜찍한 캐릭터들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. 아무튼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맛 변화를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가 않아.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많이들 짜장라면들 뿐만 아니라 모든 라면들이 요즘에 뭐 콜라보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맛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뭐 이렇게 변화를 주거나 이러는 게 이제 한계가 오고 있다는 거야 이제. 그러니까 자꾸 이런 포장들을 그냥 깜찍하고 귀엽고 좀 색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보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지 또. 그러면서 이제 또 짜짜로니에 또 인지도를 조금씩 더 이렇게 높이는 거겠죠. 뭐 아무튼 그래.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짜짜로니 한번 조리법대로 맛있게 끓여가지고 또 뭐 괜히 또 다른 맛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
맛을 제대로 자연스럽게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짜로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짜짜로니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지금 끓여와봤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윤기가 잘잘잘잘잘잘잘잘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. 이렇게 약간 뭐 조리법대로 이렇게 끓이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주 뭐 향기로운 짜장의 향기가 춘장 냄새가 아주 설설설설 아주 잘 이렇게 그거 됩니다. 잘 나고 있어. 음식으로 자 이렇게 보여. 그래서 한번 맛을 한번 제대로 자연스러운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장면 자 유탕면 면발이고 약간 조금 맛이 변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약간 옛날 짜짜로리보다는 괜히 뭐 맛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맛이다. 좀 단맛도 조금 더 그 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단맛이 조금 가미돼서 그런지 고소한 그런 짜장의 그 춘장 그 볶음 춘장 소스의 그 맛이 아주 한층 더 강화된 그런 제품 같은 그런 느낌이 오 짜장면의 느낌을 아주 그냥 제대로 담으려고 한번 노력해본 것 같은데 짜짜로니 약간 맛이 뭔가 라이언 에디션이라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맛이 원래 먹던 짜짜로니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간 뭔가 맛이 조금 더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훨씬 더 고소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. 맛있네. 저기 뭐야 단맛이 조금 더 강화됐어. 그래서 그런지 뭐 눈 감고 먹으면은 짜파게티하고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단맛이 좀 강화된 그런 맛이다. 약간 우리 그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그 간짜장 있잖아요 여러분들. 간짜장 이렇게 약간 좀 기름기 잘잘 흐르면서 그 고소한 맛이 있잖아. 또 그냥 짜장하고 또 간짜장하고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짜짜로니는 좀 간짜장하고 좀 비슷한 맛과 향 그 다음에 그런 느낌을 이렇게 라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아유 아주 그게 매력적으로 아주 기존에 뭐 늘 익숙한 그런 짜장라면으로 짜짜로니가 이렇게 입에 익어 있지만 익숙해져 있지만 나름대로 뭔가 라이언 에디션이라고 그래서 그러는지 맛이 약간은 좀 더 간짜장에 좀 가까운 달달한 맛도 그 양파를 볶아주잖아 여러분. 간짜장은 더 기름에 양파가 그 단맛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우러나서 깊은 풍미를 이렇게 더 짜장면에 더 맛있게 달달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처럼 짜짜로니는 약간 볶음 춘장 소스가 그런 느낌의 맛을 좀 구현하려고 한 것 같아.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 짜짜로니 라이언 에디션은 그런 간짜장의 느낌 그런 게 조금 더 풍미가 가득한 그런 간짜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. 먹으면서 건더기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있었으면 그나마도 조금 나았는데 어차피 가격대가 뭐 900원대니까 하나에 개당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건더기 후레이크가 그렇게 풍성하게 들어있지는 않아. 요즘에 프리미엄 뭐 이런 짜장라면보다는 그런 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. 한번 구매해가지고 맛을 한번 직접 맛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약간 좀 국물을 좀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밥에다가 이렇게 또 비벼 먹으면 훨씬 더 맛있죠. 이렇게 국물 없이 너무 먹으면은 맛은 있는데 좀 뻑뻑해 먹다 보면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량 조절해가지고 물을 약간 더 많이 해가지고 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먹어도 굉장히 충분히 맛있는 그런 짜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짜짜로니가 아닌가 뭐 그렇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직접 짜짜로니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 에디션 한번 한정판 주변에 보이면은 한번 맛보시고요. 맛있습니다 여러분들. 짜짜로니
삼형 거. 달달한 게 맛있네요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은 짜짜로니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는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포장도 아주 그냥 라이언 때문에 깜찍해지고 아주 맛도 그냥 깜찍해졌는데, 괜찮네, 짜짜로니.